의견이지 말고 우리 지금 외대 얘가 졸업했을라나? 어느 선생님 제가 방위 중에 있을 때 우리 제자가 뉴욕에서 12년을 살다 왔어요. 방위중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인데 12년을 살다 왔으면 완전 미국 그 원어민이지. 원어민 수준이 아니라 원어민이죠. 그런데 이 아이가 왔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코티칭을 했어요. 네가 원어민인데 나랑 코티칭이야. 그래서 애가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죠. 근데 제가 저도 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겼어요. 명목고 자연고등학교. 근데 어느 날 얘가 제 앞에 와서 쓴 거야. 응? 네가 방위동에 있다가 어떻게 여기로 왔냐? 깜짝 놀랐죠. 저는 환영해주고 얘들아 원어민이 우리 반 수업에 나를 도와주러 왔다. 그리고 어머니한테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참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.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너는 영어 말고 하는 게 뭐 있냐? 이렇게 애를 공격해. 너 12년 해서 원어민처럼 잘하면 됐지. 뭘 더 바래. 영어 특기를 해가지고 외대에 왔어요, 그 친구. 그러니까 못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아이가 끝까지 그 학습 부진 학생들을 거기서 탈출시키는 건 공부로 탈출되는 게 아니에요. 뭐부터 회복해야 돼? 세 글자. 자존감부터 회복시켜야 돼. 자존감을 회복하면 지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야. 근데 공부해봐. 애들 그 벗어졌던 거지.